만난 김가연 씨네다. 역시 핑크는 정석이. 이제 드라마 촬영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치안 잡는다고 해요. 그런 거를 헤어부터 또 옷 씬별로 그리고 메이크업을 캐릭터에 맞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회의를 하러 청담동에 이제 드라마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. 이제 우리가 컨셉을 보면서 그러니까 나는 이번 역할이 여기 앞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.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얼만큼 내리느냐? 그러니까 이런 게 좋은 거지. 그러니까 생머리 느낌인데 원래 머리 좀 많아가지고 길이가 많고 와. 아무튼 이런 그냥 느낌을 나도 원해. 저런 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하고 그냥 그 인물로 이제 그러니까 확실히 뭐가 들어가야 되니까. 저런 언니가 보낸 사진들은 다 비슷한 머리를 항상 청소하고 싶어서 그렇다규. 그건 알지, 알지만 머리가 자꾸 빠진다규. 나도 모르게 그걸 고르게 된다고. 자꾸 우리가 머리가 청소를 틀려. 한 톨도 놓칠 수 없어, 머리. 원래 아기 나면은 출산하고 이러면 머리 많이 빠지거든요.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. 일상, 깔끔, 명품, 세상. 예를 들면 우리는 이쪽인 거지. 이런 이렇게. 느낌인 거지. 요즘에 유행하는 그 완전히 큰 거 있잖아. 네. 시청자들 봤을 때 우리의 그 디테일이 캐치가 안 될 것 같은 거지. 19신 갔다가 24, 26, 바꿔 입으래. 26신부터 엄청 꼼꼼하네요. 어떤 배우들은 작품 속의 인물처럼 촬영 들어가기 막 몇 개월 전부터 이렇게 행동도 하고 이렇게 다닌다는 배우도 있잖아. 아, 당신은 배 들어가는 그런 역할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. 막 스태프들과 그렇게 막 회의하고 이러면서 저는 좀 되게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. 나 배우였지? 라는 나 자신의 어떤 정체성? 내가 진짜 막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? 네, 작은분 아참입니다. 그렇다면 네 보스로서 한마디 하겠다. 상우 씨, 나하고 얘기 좀 해요. 하여간 한태주, 못 말리는 구석이 있다니까.